얘야? 된 거야, 안된 거야? 됐다. 어휴,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네, 이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약이 아니라, 내가 예약했어, 먼저. 노래방처럼 지금 먼저 예약해서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니터 좀 할게요. 네, 지금 잘 나오네.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승관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산책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가지고 지금 아쉽습니다. 잠깐 립밤 좀 가져올게요. 다들 뭐 하고 있었나? 호시 형이랑 브이라이브 잘 보고 있었나? 저도 잠깐 모니터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더라고. 저요? 몇 시간 할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누워있다라는 냐고? 아니거든. 나 지금 씻고 머리도 다 말리고 지금 준비하고 한 거야, 나름. 지금 제게죠.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온 건데 밝기가 왜 이렇게 낫지? 좀 어둡나요? 어때요, 지금? 아까 그 썸네일 사진도 이렇게 셀카 찍어서 내가 직접 해가지고 올렸지. 친구 이름을 잘못하고 승관이라고 해버렸어. 애들이 옆에서 웃는데 어떡하지? 왜? 그게 뭐가 웃겨?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야, 캐럿들 바쁘다, 오늘 진짜로. 캐럿들 지금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럽니? 미안해요. 문을 살짝 이렇게 끼워놔 버렸네. 자, 예약 성공한 거냐? 맞아, 저 예약해서 오늘 왔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도 생각 중이에요. 뭐 할지. 낮잠 주무세요. 우지 형 6시간 브이라이브 해가지고 내 기록을 뛰어넘었더라고. 그래서 근데 6시간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아마 못잔 캐럿들이 많을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브이라이브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어제 새벽에 언제까지 막 문준이었는데 언제까지 그만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갑자기 이제 호시 형도 얘기했는데 너무 밀린 브이라이브를 다 이렇게 쭈르륵 한 느낌이어가지고 기강을 제대로 잡혔어. 내가 제일 웃겨? 일본에 와서 뭔가 깨달은 게 있냐고요? 일본에 와서 뭔가 깨달은 거? 그냥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편의점 오랜만에 먹는 편의점 음식들이랑 그리고 또뭐 그런 거뭐 음식들 먹으면서 이런 맛이었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편의점 음식도 되게 소중한 거 있죠. 되게 오늘 되게 근데 너무 노래라도 좀 틀까? 뒤에 수건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맞아요. 며칠치를 한 번에 받았어요. 예.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수업을 하실 건가요? 지금 사실 확실히 이렇게 좀 격리를 하니까 이제 평소에는 못했던 브이라이브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준이가 브이앱에서 방에서 콘서트 한다는데 승관이 사실이야?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노래를 뭐 부르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오래 부르지 않았고 한 5분, 10분 부르다가 그냥 아, 오늘은 아니다 이러고 그냥 안 부였죠. 안 불렀죠. 아, 지금 뒤에도 예약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승관아 조심한 척하지만 다 알아? 너 누구냐? 얘네들이 요즘 만만해가지고 아주 말을 어? 일로와, 누구야? 조신한 척이라니. 어?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아, 이게 내가 머리카락이 상한 줄 아는데, 물론 뭐 탈색을 해서 조금 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 원래 갈발 때도 이렇게 세팅 안 하면, 드라이 안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반곱슬, 전 반곱슬 완전 극 반곱슬이어가지고. 근황을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구만. 끊기지는 않아요? 그렇다기엔 목소리가 너무 맛이 가는 걸? 나 원래 목소리 이렇다니까? 제가 원래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엄청 허스키해져요. 일간 브이앱 탑5 중 4개가 세븐틴이야. 그럴 만두해. 그럴 만두. 안 끊겨. 목소리 좋아. 잘생겨서 귀여워. 오케이, 땡큐. 썸네일 사진 따로 그거 올려달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와, 근데 내가 머리가 진짜 상해 보이기는 한다. 뭐 할까, 오늘? 사실 뭐 계획은 딱히 없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덥냐? 덥네, 조금. 좀 이걸 열어볼까? 진짜 날씨 놀리듯이 좋네. 부순관 사랑해요. 순관이. 침대가 참 폭신해 보입니다. 맞아, 맞아. 얼굴이 살짝 빨개. 아, 저 얼굴이 좀탄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원래 빨간기가 항상 있는데 빨개 보이긴 하네. 빨개요. 현천. 노래나 좀 틀게요. 노래 듣자. 밥들은 먹었나? 영화 보러 갔어. 아니, 그 버논이는 원두커피 얘기를 그거 위버스에 그거를 올렸더라. 채팅방 사진 자체를. 대단해.
러브 다이브 들을까요? 러브 다이브. 아, 노래 너무 좋아. 오늘 케이팝 강의는 하지 말자. 그거 시작하면 나 오늘도 못 보내.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항상 오늘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틀면서 또 생각난 노래 있으면 하고 하니까 할것 같아. 로브 다이브.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요, 반팔티? 나르시시스틱, 나르시스틱, 나르시시스틱.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숨질고 말다. 춤. 이거랑 이런 거밖에 몰라요. 테니 직접 들어와 들은 대로 확인해. 아, 이 곡이 살짝 뭐랄까, 와 뭐랄까, 지금 딱 듣자마자 아 이건 쭉 듣겠구나, 계속 계속 듣게 되겠구나. 케이팝 노래들을 틀면서 이제 좀 옛날 좀 우리의 추억의 케이팝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신인분들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하,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2절 그 사비 나올 때 살짝 진짜 숨 참고 들어가는 느낌. 우, 이게 좋아. 아, 네, 아이브님들의 러브다이브 들어봤습니다. 네, 아, 아까 뭐 말하려다가 멈췄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디카페인입니다. 나 직진 들을까? 직진? 그 트레저 친구들. 아, 노래 좋더라고. 이거를 한번 듣고 후, 그 뭐냐, 이거 후후후후 있잖아. 그거를 가정으로 하는 그거 있어요. 그게 계속 꽂혀가지고 고잉이 찍는데 그거 계속 부른 거야 내가. 너에게로 직진 후후후후. 잡히지 않는 신기록 같아 너. 아, 네 친구들 진짜 찐이더라고요. 와, 진짜 좀 감동이었어. I'm addicted to your love. 감정 멈출 순 없어.
근데 약간 내가 YG 분들 노래 부르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아 소리를 낮춰달라고? 아, 그래? 진짜 별로 안 크다 생각했는데. 지는 네 말아도 발걸음 쓸 수 없잖아 손을 찍지. 아 이분들 뭐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겹친 적이 있었나?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해도 그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컨텐츠까지 보면서 우리의 그것까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재밌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봐주면 좋죠. 고맙죠. 거기 또 일본 멤버분들도 계시고 오! 어떻게 보지? 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아 좋아 입덕편이 카니발이야? 와 진짜로? 카니발 재밌었지. 노래 좋다. 아무튼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 싸이 선배님 노래 들어봤죠. 싸이 선배님 노래 좋더라고. 됐다 들을까 됐다. That that I like that. 또 워낙 저희는 연생 때도 싸이 선배님 콘서트 갔었고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대때 좋더라고. 2022 싸이 coming back. Hello. See ya. 오래간만에 지어. 고 울고 찢고 먹고 let's get loc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다시 구분이 오자. Everybody say 최근에 뮤직뱅크 무대 봤는데 너무 최고더라고요. 'Did I like that? Can you feel it? Whoa. Can you feel it?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2, 3, 2, 4 Like that baby. It's like that. That's all. 아 요즘 약간 신곡들 다 많이 틀었네.
미기와 박주선. 오, 너무 갑자기. 두 분의 본명은 너무 제가 가사니까요. 오, 당황했네. 싸이 선배님 노래들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 라인아웃 좋지, 라인아웃. 아까 원래 그 뭐냐 2022 Psy Coming Back 그게 원래 그게 있었어. 원래 그 라인아웃에 있던 노래야, 부분이야. 그때 우리 TTT 가서 이 노래 불렀을 텐데. 내 공격적인 음악. 아, 디노랑 같이 쳐야 된대. 기계 소리. 아, 우지 형이랑 이거 해야 된대. Once again, Psy Coming Back. Hello. 남의 떡이 더 크고 뿌고 그렇다고. 아, 이거 에어컨 온도 좀 낮춰야겠어. 컴온.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그 위로. 라인아 불렀는데 그 뭐냐 잘렸나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아, 난리 났다 이제. 팬들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제 신청곡을 남기네. 아, 리얼 러브 들을까요? 저 리얼 러브도 좋아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리얼 러브야 진짜. 뭐 오마이걸 분들은 뭐 데뷔 때부터 노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지? 이렇게 탁 커튼 이렇게 치면서 딱 치면서 들어야 되는 노래. 아유, 굿모닝 송이네. 굿 애프터눈 송이네. 줄 서야 한다면서요? 뭘요? 이야. 요즘은 또 다이어리 쓰냐고요? 저 맨날 써요. 다이어리 있죠. 어? 다이어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커튼 친게 나아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오마이걸 분들의 리얼 러브입니다. 정규 2집인가? 정규 2집이구나. 네이비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냥 파란색. 햇살 좋아? 커튼 걷는 게 나아.
걷는 게 치는 게 치다 걷다 걷는 게 뭐지? 걷으면 눈부시잖아? 그래? 연거? 알겠어요. 열을게요. 근데 그러고 걷어줘. 조금 어두워. 알았어. 지금 이렇게. So unreal. 근데 제가 좋은 이유가 애드립이 또. 분위기를 빌려. 빅빛 하늘을 빌려 끝나게 빌려 좋당 리얼 러브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많네. 노래.. 아 그 뭐냐 좀도 아, 좋은 노래 많지, 요즘. 중간중간, 아, 세븐틴 노래가 제일 좋아. 저 다 좋죠. 어느새 빠져들었다. 모든 분들이. 그래, 이 날씨에 달링이 맞긴 해. 아, 달링 근데 아, 들을 거 뭐 저희 달링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아, 입이 근질근질 거린다. 참아야겠다. 최근에 너무 좋은 달링을 들어가지고 행복했어요. 네. 최근에 너무 좋은 달링을 들었는데 맞다. 아까 댓글 중에 봤는데 오늘이 첫 1위 뭐? 첫 1위 6주년 된 날이라고. 2016년 6주년 맞네. 맞아요? 아 그래 예쁘다 듣자 그러면. 이 날씨는 예쁘다 하긴 해. 근데 요즘 말투 있잖아 이거 맞긴 해. 뭐 그렇긴 해. 그거는 누가 만든 건가? 나도 어느샌가부터 그거를 하게 되더라고. 말투가 그게 왜 안 나와? 와 노래 좋다. 그냥 순간이 혼자 쓰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나만 쓰는 거야? 아 난 여기 댓글에 있었어. 댓글에 달링이 맞긴 해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멤버들이랑도 했나? 멤버들이랑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해가지고 Rayboy 너 말고 난 보여 So ice ice baby at the same time 널 알로겨 Just can't get enough 나의 너에게. 이게 6년 전이잖아. 이게 저 많이 부족한데 거분한데 뭐 했던 거 진짜 그거 보면은 진짜 보면서 울지마 울지마 그때 조슈아 오빠는 이번에 춤을 잘 못 췄어. 뭔 소릴까? 무슨 말일까? 언제? 맞아, 나 원래부터 그 말도 많이 쓴 것 같아.
아 이때 진짜 좋았는데 그 영상 봤었는데 그 시절 안무 바꾸는 세븐틴 그 시절 안무를 바꾸던 세븐틴인가? 바꾸는 세븐틴인가?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아, 매 음방마다 안무가 바뀌던 그 시절 세븐틴. 볼링했어 볼링 볼링 내 아이디어 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자처했지 조금이라도 좀 더 주목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바꿨는데 그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기면 되게 속상해하고 막 이랬었어 아, 예쁘다 한번 볼게 예쁘다 와 아직도 아낀다. 예쁘다, 예쁘다. 아, 옷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와. 슈아형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옛날 생각난다, 진짜. 권순영 와 진짜 뮤지컬을 하네 뮤지컬을 쇼파 뒤에서 일어난 일도 보여주고 아 맞네 와 언니가 깨진 거 봐, 죄송합니다. 네, 한 번. 자다 깨기. 맨 마지막에 를 많이 바꿨는데? 아, 이찬, 진짜. 아, 나 지금 여기 귀여운 척 하는 거 다 진짜. 와. 아, 이 레전드. 기본 한반도 슈아형이 쇼케이스 때 안무 틀려가지고 파도 타기로 바꾼 거. 그걸 살려가지고. 뭐야, 이거는? 뭘 악이야! 뭐야 안 보여 너 예쁘다 아 이렇게 막 멤버들끼리 몇 줄을 한 거야 활동을 진짜 많이 했구나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와 일단 박수 그 아, 예쁘다가 이제 엠카에선가 한번 뭐 이렇게 그때 또 텐투텐투인가 뭐 그 미션이 있었는데 옆 기 표정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예쁘다를 진짜 예쁘다 해가지고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얘기했는데 이제 예쁘다를 하고 이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엽기 표정을 다 했어. 그래서 방송국에 이제 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니까 아 저 이번에 그 엽기 표정으로 한다.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쁘다 하더니 대표님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니?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각자 다 순화된 엽기를 했지 막 약간 엽기인데 이제 하나도 엽기가 아니라 귀엽으로 간 거지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제대로 엽기 표정 한 게 있는데 와 저 때는 나보다 나이 많아서 어른 같았는데 또 지금 보니까 너무 아가래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승관 강화율이 깨졌어? 응 깨졌어 망했어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아, 진짜. 예쁘다가 1위가 된지 6주년이 됐네요. 시간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된 게. 예. 왜안 내려가? 하나만 선택해. 여성 예스. 부석수 언제 돌아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 축가도 했는데 그때 뭔가 하면서 뭔가 잘 해가지고 이 무대를 보고 우리를 컴백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저도 막그 안영미 누님께서 막그그 결혼식 축가 되게 재밌게 하시거든요. 그 영상 보고 아 결혼식 축가만큼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했는데 갔는데 교회인 거야. 그리고 동선도 우리가 짰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느낌이 아예 달라가지고 아 이거 비상인데. 그리고 또 마침 호시 형이 차가 막혀서 계속 지금 늦어질 뻔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사람 두 명이 해야겠다 했는데 직전에 이제 호시 형이 와가지고 같이 셋이서 이제 했지. 그래서 찢어놨지 아주. 그래서 범주 형의 친형님의 이제 결혼식 저도 처음 뵙는데 나도 보면서 계속 범주 형인데 어머님께 제가 가가지고 이제 거침없이 세븐에이트 하면 거침없이 같이 해주시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그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처침없이 막 이렇게 됐어. 그것도 너무 웃겼고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아 목사님께도 할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몰라 해라 모르겠다고 막 그냥 했지. 그러고 도망 나왔어. 그러고 거기 자리에 다시 못 있겠어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 그러고 그 함성도 막 들리니까 또 함성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또 사람이 흥분하더라고. 목사님 불쌍해? 왜 목사님 왜 불쌍해? 목사님. 또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저 최근에 맞아요. 좋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 저희 Fearless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희가 근데 또 똑같은 제목의 Fearless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르세라핌 분들이 데뷔를 하셨는데 노래가 또 오랜만에 가 걸그룹 분들 노래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요즘 또 되게 그 파급력이나 이런 이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혼자 괜히 뿌듯한 이분들은 그냥 중복 스트리밍 누나 쓰고 있나? 잠깐만 그럼 내가 다른 데로 들어야지. 아 Fearless 노래 좋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Fearless도 좋은데 르세라핌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노래 진짜 좋은 거 같아.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무튼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아,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어? 나는 댓글에 계속 듣자고 해서 들은 건데. 자, 다들 널 너무 아끼나 봐. 그런가 봐. 하긴 내가 캐럿이었어도 우리 피어리스를 두고 다른 피어리스를 들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치, 그럴 수 있지. 아, 일기 읽어줘. 아, 근데 일기를 저는 원래 일기를 쓰는데 그 며칠 날 거 읽어드릴까요? 몇 월 며칠? 달링 들으면서, 달링을 들으면서 중간에 플러스를 눌러야 돼. 달링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왜 안 나와? 아. 달링들 며칠 날? 며칠 날 걸 읽어드릴게요. 뭔가 제가 뭘 골라서 읽는 것보다 3월 27일? 이거 야, 뭐 유추해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한번 쉽게 읽어주지 않을 거야. 봐봐. 언제 거, 언제 거? 1월 16일. 1월 16일. 그래, 내 생일 때. 오케이. 아, 이거 못 읽을 것 같, 못 읽을 것 같은데? 아, 아, 와, 잠깐, 얼굴 너무 빨개진데? 아, 여러분, 잠깐만요. 아, 네. 1월 16일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때 승관이는 좀 오늘 하루가 지쳤나봐. 생일날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가 아 그때 생일날 브이라이브 했잖아. 나 메이크업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 제목 그 처음 주제, 생일, 그리고 자켓 촬영. 오늘 하루는 꽤나 길었다. 스케줄 탓인지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가 배부도 지고 좀 지쳤다. 아, 배부 그때 인성구사 졌나봐요. 그리고 왜? 내가 왜 예민했지? 인스타도 두 개나 올리고, 물론 생일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난 왜 이렇게 예민할까? 예민하고 물음표 들었어. 왜 예민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에요. 그래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잔다. 영지랑
커버곡 얘기로 머리가 깨질 듯 했지만 이게 다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자. 나도 노래 연습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내일 끝나면 노래 연습 꼭. 느낌표. 오늘 생일 나에게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내 친구 아 그 실명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 누구도 고맙고 뭐 이제 뭐 가족들 내 친구들 멤버들 스태프들 모두 사랑한다. 이날 왜 또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아유. 네. 아 진짜 웃겨. 졸리다 자자. 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웃기다. 아 그 다음날도 촬영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이걸 읽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와 진짜. 자 지금 1월 16일 거 해가지고 왜 자꾸 뭐 또 그거 나와. 또 다른 날짜들이 나와. 오늘은 하나만 읽겠어. 캐롤랜드? 캐롤 첫날? 근데 그게 또 그날에 뭔가 되게 제가 대충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대충 적었어도 서운해하지 마요. 알겠죠? 그냥 절대 뭐 감흥이 없어서 적게 적은 게 아니라 캐롤랜드 첫날이면 내가 지금 밑밥을 까는구나. 첫날이면 그 다음날도 빨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날 했다 내일도 잘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잘 적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봐볼게. 원 플러스 원인 알았어. 문준이니까. 아 진짜 웃기네. 자 캐롤랜드 1일차 금요일. 전날 고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부은 느낌이 있어서 리허설을 빡세게 했다. 하고 샤워하고 메이크업하고 6시 본 공연이 시작됐다. 결과는 so good. 너무 재밌었다. 안 어울리는 노래 한 개 신의 한 수다. 하트. 내일도 무사히 끝내기를. 오늘 곱창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운동을 11시에 잡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에 잡았다는 뜻입니다. 네, 다행이다. 뭐가 없었다. 끝! 이제 안 돼. 일기장 얘기하지 마. 끝. 오늘 원 플러스 원 했으니까. 왜 나 곱창을 먹었냐? 근데 제가 또 그 뭐냐 곱창을 밥 안 먹고만 먹으면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 웃기다 진짜. 아 이제 아 저희 그 선생님께서 혜림 선생님께서 예쁘다 그거 그 안무 영상 그 방송국 버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시 봐도 이거는 못 보여줄 것 같다고 하는데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요? 자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시면 네 지금 저에게 SOS를 하시고요. 뭐 직원분들이나 누구든.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잠깐만. 보여줘? 앞에 캐럿들은 당연히 보여달라 하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근데 우지 또 여기서 술을 썼네, 우지 형은. 우지 형은 살짝 모자로 가렸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명만 보여주기 어때? 한 명. 내가 좀 보여줄게. 에스쿱스 정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해서
쿱스, 정한, 조슈아, 우지, 잠깐만, 준, 원우, 도겸, 민규, 승관, 디노, 디에이, 번우.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누구 없나?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는 게 어떠냐고? 아, 호시 안 적었다, 호시. 호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나 속는다. 승관아, 당연히 승관이를 보여야지. 아, 그런가? 그래, 나 보여줄게. 와, 진짜. 진짜.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멤버들 보여주는 것도 안 되고, 잠깐만. 이게 확대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네. 아니, 이게 안 되네. 이거는 나중에 멤버들한테 허락을 받을게요. 이거는 정말 그 멤버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거 보여주면은 캐럿도 이걸로 다 막 썸네일 하고 막 그 사진 해놓고 내가 이렇게 뻔해가지고 약간 지금 캐럿 한 명 짜증났는데 그래 보여주지 마. 약간 좀 나 짜증난 것 같은데. 맞잖아, 짜증 났잖아 지금. 살짝 지금 짜증 났지 지금. 네? 알았어. 짜증 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게 내 마음도 알아줘야지. 나 혼자서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뭔가 말투가 지금 좀 짜증났어 지금. 진짜야? 짜증난 거 아니지? 너한테 짜증날 게 뭐가 있어? 알았어. 노래나 더 들읍시다. 언젠간 보여줄게요. 네, 미안해. 뭐 듣지? 노래 듣자. 노래 뭐 들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노래를. 진짜 얘도 진짜 웃기다. 갑자기 문빈이가 지금 문자가 왔어요. 뭐야? 문빈이가 문자가 왔는데 네 글자야, 네 글자. 살아있냐? 빈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 얘도 대단한 것 같아.
분명 내가 이거 한다고 알고 전화를 해가 아니거든. 근데 제가 빈이랑 요즘 카톡을 좀 안 한지 오래됐어요, 요즘. 요즘 서로 좀 바쁜 티를 많이 내가지고 서로 조금 지금 거리를 뒀나 봐요. 어차피 저는 로밍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살아있냐라고 부르는 거면 여보세요? 야, 뭐 하냐? 뭔 국제전화가 오냐? 나 일본이야. 나 지금 일본에 지금 아, 격리하고 피겠지 있잖아. 가는 거구나. 야, 언제 오는 거야? 너는 왜, 일단은 뭐라고? 잘 지내고 있어? 힘들다, 요새. 너 맞아, 뭐냐, 컴백하는 거 봤다. 5월 16일 맞지? 너네 전주. 와, 우리 전주, 우리 하고 좀 바로 콘서트하고 하는데 이제 5인으로 다 바꿔야 돼서. 비나, 너 내가 브이라이브 하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야? 너 브이라이브 했어? 아, 지금 브이라이브 하는 중이야. 진짜? 당황한 한숨 나오죠? 당황했는데? 지금 당황 많이 했어요. 나 지금 뭐 이상한 말안 했지? 나도 지금 이상한 말안 했지? 넌안 했지, 당연히. 우리는 서로 이상한 말을 안 해. 네, 그렇지, 너네 그렇긴 하지. 콘서트 기사 떴지? 응. 지금, 우리도 앨범 기사 떴나? 아, 우리 떴어. 앨범 나오는 줄 알죠? 맞아, 알 거야. 맞아, 맞아. 와, 야, 나 진짜 순간 거기 몇 시야? 일본은 시간이 똑같지, 바보야. 그래, 잘하고. 야,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야, 너도 안 했잖아. 야, 근데 왜그 국제전화로 걸었어? 카톡으로 안 걸고. 나 로밍 해가지고 어차피 공짜야. 나는 다르잖아. 아니지. 내가 걸고 받는 게 공짜일 거야, 아마. 그래? 받아서 너 언제 와? 언제? 팬미팅 끝나고 가지.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며칠 날? 그 며칠 날 정확히 언제 온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지. 늦게 말면서 왜 그래? 오케이. 야, 뭐 하냐 그래서 지금은. 쇼츠 하러 아, 왔어. 좋지 왔어. 잘해,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잘해야지. 열심히 하고 그거. 그래. 야, 근데 봐야 돼, 우리 좀. 너무 안 봤어. 바쁜 걸 어떡하냐. 야, 바쁜 와중에 이렇게 보는 거지. 너만 바쁘냐? 다 바쁘지? 옛날에는 바쁜 와중에도 우리 자주 봤었는데. 그니까. 그때가 좀 그립긴 하다. 이제 우리가 컸다는 거지. 크면서 뭔가 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걸까? 존중한답시고, 약간, 그지, 있지. 배려한답시고. 우리에겐 그게 문제야, 지금. 우리 사이에. 너무 소원해졌어, 지금. 좀더 끈끈해져야 돼. 나 지금 사실, 지금 브이라이브 하면서 계속, 문빈 사나이 부 듣자고 하는데, 괜히 자존, 맞아. 나 괜히, 열마부 승관. 우리가 이거 했거든, 죽겠을 때. 괜히 지금 안 틀고 있었어. 풀어줘. 타이틀곡이 아니잖아. 타이틀 아닌데 그것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수록곡이야. 그래? 알았다. 아무튼, 열마 부어 나오거든? 그 뒤에 승관 해줘야 돼. 알겠어. 내가 지금 열마 부 승관 이렇게. 그 노래가 열마부 승관이야? 아, 그니까 열마부하고 아니, 그 다음 소절이 뭐야? 열마 부 너를 붙들면 데자뷰 이건데 뒤에 승관을 붙여줘야 돼. 작사가분이 혹시 내 팬이시니? 비오오만 나오기가 쓰기가 힘들거든 그거. 비오는 힘들지. 야, 아무튼 사나도 잠깐 바꿔줄게. 사나, 야, 됐어. 걔는 평소에 연락도 뭐 아예 그냥. 야, 괜히 그러지 마. 네, 브이라이브 중이야. 아이씨. 형! 뭐? 뭐요? 야, 넌 됐어. 까불지 마, 이씨. 형이, 무서운 줄 모르지, 너. 아주, 이씨. 빈이 형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걔는 나도 무서워. 뭐? 간밭대. 일본어 좀 가르쳐 줘, 너네. 준선이 형 일본어 잘하죠? 아니야, 너가 더 잘해. 나 잘해, 나도, 나름. 스크래치 났다. 파이팅! 알았어, 끊어, 얘들아. 잘하고. 일본 어디서 해? 사이따마.
はい、さよな、頑張ってくだはさい、い。さよなら。はい、元気気をつけ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아, 진짜 얘는 순간 얘가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모두가 긴장했을 거야. 어우, 지금 나도 긴장했다.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졸려. 아, 재밌다.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찐친의 대화같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 If you see this 소리 질러? 예, 괜찮아요? 예, 우리 빈이랑 제가 마지막 빈이랑 연락했던 날이 예. 4월 23일 날 하고 안 안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답장을 얘가 안 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밥한번더 보낼 그건 없지. 서로 바쁘다고 바쁘다고. 나도 바빴거든. 그래도 우리 바빴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빴는데 얘도 바쁘니까는. 그래서 근데 이거 있잖아. 처음으로 서로 연락해서 이제 컴백을 한다고 알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로의 SNS를 보고 아, 얘 컴백하는구나를 안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 우리는 항상 아, 우리 언제 나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는데 서로 좀 바쁘다 보니까 난 유닛 활동 끝나자마자 이거 컴백한다는 거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얘도 바빴네 싶었던 거죠. 근데 나도 바빴으니까 그럼 뭐 그래, 너 바빴니? 나도 바빴다. You busy? I'm busy too.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근데 5월 16일 날 정규 3집이 나옵니다. 아스트로 분들의 정규 3집. 네. 이게 정규 앨범은 또그 열심히 한땀한땀 열심히 준비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1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23일부터는 저희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진짜 실수 안 했, 뭐말안 했지? 아우, 진짜. 아우, 떨려. 한국 오면 연락해. 스케줄 있다고 빼지 말고. 응, 너나 빼지 마. 찍찍. 아, 맞다. 예, 네, 저희 5월 27일이죠. 5월 전주, 아, 맞네. 23일이 아니라 5월 27일. 어우, 진짜 살 떨려. 어우, 떨려. 짱구 틱톡 후기요. 짱구 틱톡 후기를 호시 형이 또 찍자 그랬나? 근데 그게 너무 저도 보면서 귀여워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볼까요? 아, 이거 짱구 틱톡 티네. 그래서 나왜 똑같은 티 계속 입고 있었냐 그랬구나. 맞아, 맞아. 이거 많이 입긴 했어. 다른 거 입을까요? 흰티 있긴 한데. 나도 승관이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몇 살인데? 난 동갑이랑만 친구해. 아까 사나 바꿨을 때 바로 형아미가 나오는 거거든, 나는. 머리 슬슬 다시 빗자루 돼간다. 나 오늘 되게 노래도 많이 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우, 괜히 떨려가지고. 뭐 얘기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렇게. 틱톡 썰 이런 거뭐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많고만 올려주세요. 검은 반팔 입어주지. 검은 반팔? 나 검은 반팔이 없다 이번엔. 디노 인스타 썰? 걔는 이제 죽었지 진짜. 진짜 그거 찍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진짜. 걔 이제 죽었어 진짜.
저 이거 하나만. 계속 뭐가 이거 제로예요. 설탕이 안 들어갔대요. 정한이한테 마파 해달래. 왜 안 해요? 그게 마파 안 써? 나? 왜 안 했어? 정한이 민규 라면 사건 말도 마 그건. 아유 답답이들 내가 꼭 사고 먹지. 그 나 혼자 갈 때까지만 갈 때도 그 둘이 자꾸 뒤에서 처지는 거야. 그것까지 알겠어. 자 처지더니 막 어? 그 처지면은 또 이제 멤버들과 이게 걸어지면 경호 형들도 그렇고 매니저 형들도 그렇고 불편해진단 말이야. 자꾸 멀어지고 좀 붙으라고 해도 응?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이러다가 분명히 이러다 사고 한번 친다 했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그 영상 통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걸 해야 되네요. 이게 격리 중에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영상 통화 지금 나오네요. 이게 20몇 초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예쁜 승관아 도겸이랑 닭발 우썰이 뭔 말이야? 닭발 우썰 닭발 우썰. 아 우썰. 아 닭발썰 그거 얘기해도 돼? 아 그거 도겸한테 물어봐야 돼. 그거는 좀 심해. 그거 쎄가지고 닭발 우썰. 아 몇 년 지났는데 3년. 아 3년 지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 너무 옛날 얘기했네. 그래 그거 얘기할게. 나중에 꼭 얘기할게. 옆방 누군지 알려줘. 옆방 누군지 몰라. 광란해? 광란해! 이 코멘트 보면 광란해. 아 맞아요. TXT 분들 수빈님 만났어요. 예. 네. 사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얘가 뽀해가지고 키도 나보다 한 10cm 큰 것 같아. 뽀해가지고 아주 막 어? 얘가 이제 그래서 어? 나도 약간 어? 어? 됐는데 이제 뭐 만세로 뭐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게 또 너무 엘리베이터 내리고 타는 데서 딱 만나니까 얘가 하려다가 근데 걔가 아마 이걸 이렇게 만세를 한번 이렇게 어?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아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인사를 했지. 그거 그 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응원한다고 너무 막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했나? 그러다가 이제 피부가 너무 뽀이니까 내가 그냥 물어봤어. 피부가 왜 이렇게 뽀얀 거냐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관리 받냐고. 나도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근데 갑자기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말이. 아 저는 관리 받으면 더 나가지고요 그냥 안 받는다는 거야. 하 진짜 부럽다 씨. 순간이 사과머리 한번 보셨다고? 고무줄 같은 게 있었는데. 아, 공항 썰 맞아? 어렸어, 그 공항에서 그 라운지에서 난 화장실 다녀왔는데 또 뭐가 또 난리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새끼들. 오, 죄송합니다. 새끼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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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어, 괜찮죠? 아, 아니. 어우, 죽기.
네, 죄송합니다. 혼나야 돼. 입이 입이요.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와, 신기했다. 스키데스. 스키가 그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 애칭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이가 됐나 봐. 또 뭐 해줬으면 좋은 거 있어요? 뭐 얘기해주고 싶거나 그런 거? 맛있겠다. 너무 웃겨. 뭐가 웃겨 그렇게? 단톡 안 터졌는지 봐봐. 아니 멤버들이 너무 많이 그 뭐냐 지금 브이라이브를 하니까. 브이라이브를 하니까 이제 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브이라이브가 지금 또 이상한 게 내 걸로 브이라이브를 모니터를 하려고 하면은 렉이 너무 걸려서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가와이. 미팅에 팬미팅에 혹시 후루야시냐고요? 그거는 한번 그 날에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나 일중이라고? 아 일중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던 제주도 중학교가 일중이어가지고 막동년배인 줄 알았네. 동문인 줄 알았네. 학교 동문인 줄 알았어. 예, 저는 일중에서 나와가지고 일중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아, 부 한번 들어봐야겠다, 부. 부.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봤네. 원래 부 하면 아이유 선배님 부밖에 없었는데. 원빈사나. 누구 북중? 북중 나온 애인? 북중? 북중. 부가 없어. 아니, 후 말고 부. 여기 있다. 문빈사나의 부. 여기구나. 와 지금 규 예술이다. 규 예술이야. 비행기 날라가고 난리 났어.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나중에 올려줄게요. 너무 예쁘다. 잘 찍었다. 저녁 뭐 먹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좋다. 아, 부순간 해야 될 타이밍이 뭐야? 안 나오는데? 지나갔나? 순간. 순간.
됐냐? 비나? 알코올 프리 듣자. 알코올 프리. 알코올 프리 너무 좋죠. 알코올 프리 날씨긴 해. 아, 이 딱 어디 해변 가가지고 멤버들이랑 배구하면서 노래가 질리지가 않네요. 노래 한 소리랑 맥주 마시냐고요? 안 마셨죠. 근데 와인은 마셔주겠대요. 지워져 심장 소리는 커져 사랑이 참 즐거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아 저 알코올 프리 말고 당질 프리 맥주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당질이 없는 내 샴페인 내 와인 우딜라 아사히 이게 당질이 없대요 그 그 이제 무알콜이 아니라 알콜은 있는데 이제 원래 맥주에 탄수화물이 엄청 많잖아요 당이 당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질이 0인 거야 이게 당질 0인 거야 칼로리가 또 0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일본 오시는 일본 여행 갔는데 이제 술 마셨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나는 쓰던 안 돌려 당질 프리 근데 취해 이거는 당질 프리니까 알코올 프리가 아니라서 이거 아세요? 근데 이거 네,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일본 왔다가 이제 한국 돌아갈 때 이거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또 기린인가? 기린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파란 색깔 그것도 좋아요 둘 다 무알콜 맥주는 조금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이 똑같아 당질 맥주 당질 맥주니까 DM 듣자 그래서 아까부터 DM 계속 듣자고 하셨는데 DM도 좋지 DM은 절대 당질 맥주의 약자가 아닙니다 아 노래 좋아요 어떻게 맥인데 당질이 없냐고 나도 그게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그 맥아? 메가라고 하잖아요 맥아 메가의 함유가 적대요 조금 그 그냥 그거에 그 원래 기존 맥주랑 좀 다르대요 네. 너무 흥분했죠 그래서 저는 맥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또 그런 관리 때문에 못 마시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DM 아는구나? 얘는 어떻게 몰라요 너무 같은 회사뿐인데 정말 이거는 듣다가 됐다 딱 이랬던 것 같아요. 딱 사비 듣고 뭐 분위기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사비 듣고 이거 됐다. 노래 좋다고 느꼈어요. 저도 뭐라고? 아 그렇군요. 아사히가 이제 그 틀에서. 멤버 이름이군요 아사히군 こんにちは 이거 맞아? 아사히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僕たち 오 스키 좋아해줘서가 뭐지? 스키 쿠레떼? 스키 때 쿠레떼? 맞나? 좋아해줘서 스키 맞나요? 복구타치오 스키
그랬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는 말인가요? 그랬대. 스윗대 그랬대. 아, 스윗대 그랬대. 스윗 복구타치오 스윗대 그랬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복구모 트레저. 트레저 오엔시마스. 트레저 오엔시마스. 나 지금 취한 것 같아 지금. 마사이쿤 간바떼. 김민규가 베스토기입니다. 형. 어? 나 브이라이브 하는 거 알고 전화한 거야? 어, 아닌데 몰랐는데. 형, 나 진짜 사실 나 진짜 화면 보여주면서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할 건 없지. 전혀 없지. 우와. 아, 심심해가지고. 심심했어. 하루 그거 했어? 잘? 식단? 어, 잘했지. 오늘 끝났어. 내일 뭐 6시에 브이앱 예약했다며? 응. 그래가지고 그 민규 형이 하루 이거 이렇게 해독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독서를 내일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인사할래? 어, 인사해도 되나? 얼굴 형이 이렇게 안 나오게? 얼굴만 나오게? 보여줄게. 기다려. 바로 보여줄게. 둘, 셋. 귀엽죠, 우리 민규 형. 인사를 해야지. 목소리 들려줘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민규 형이 심심했대요. 지금 민규 벗고 있었냐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불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 얘기는 내일 6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형, 나 진짜 너무 웃긴 상황이 뭔 줄 알아? 뭐? 알코올 프리를 듣다가 내가 이거 당질 없는 이거 당질 프리 이 맥주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뭐, 맥주 먹고 있어 지금? 안 먹고 있어. 이거를 추천을 하다가 근데 트레저 분들 얘기했거든? 근데 그 멤버분 이름이 아사히인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아사히 분께 영상 편지를 보냈어. 갑자기? 미안해, 무리수를 너무 던졌나? 너무 아니 좀 심했나? 여기저기 많이 뱉고 다닌다. 그런가? 근데 뭐 아유 괜히 했나 보다. 알았어. 아니야 저기. 우리가 그분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잘 없잖아. 이렇게라도 이렇게 영상 편지 하고 하는 거지. 잘 쉬고 그래. 있어. 알았어. 연락할게 좀 이따. 전화. 연락할게 좀 이따. 그래. 왜 또 왜? 심심해. 뭐 갑자기 잘 있다가. 알겠어, 끊어. 응, 알았어. 아. 당질 맥주 얘기하다가 DM 듣다가 갑자기 김민규랑 통화를 했네요. 네, 지금. 네, 괜찮죠? 재밌어요. 이걸 좀 이따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이 민규. 네. 아 맞다, 아까 뭐냐 우리들의 블루스 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들의 블루스 시작은 안 했는데 사투리 하시는 걸 영상을 한번 보려고요. 진짜 찐인 잘 하시는지 보고 싶다. 사투리 리액션.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오지 말라. 아 무슨 삼촌들한테 거짓말 냄시니? 너 정체가 뭐고? 이지선은
어디서는 어멍이 없다. 저디서는 어멍이 오픈다. 또 누구한테는 그림을 그린대라고.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하면서. 오. 어? 아, 딴디강 살주 무슨 물질러낸 이디왕은에 놈들한테 피해줘가 뭐. 또 고든 선생님 제주도 출신이시잖아요. 와, 그냥 완전 그냥 그 이모 보러 간 느낌. 지금 이모 뵀을 이모 할머니 뭐 보러 갔을 때 사투리 어떠냐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네이티브. 예, 그냥 여기 주민 분. 예, 원래 고든 선생님이 제주도 출신으로 너무 유명하신 선생님이셔서 저도 한 번만 뵙고 싶어요. Dear My Friends라고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거기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와, 저, 이게 아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응, 오지 말라. 아, 무슨 삼촌들한테 거짓말하면 신이? 그러니까 왜 삼촌들한테 거짓말하냐고. 어. 뭐 무사컹함 신이? 얘가 이런 느낌. 너 정체가 뭐고? 너 정체가 뭐냐? 이지선은 어멍이 없다. 저지선은 어멍이 오픈다. 또 누구한테는 그림을 그린대는 거. 하고.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어? 어? 아, 딴...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저도 이게 사투리를 쓰라고 제가 저번에 제주도를 한 세 달 전에 갔을 때 사투리 그니까 일주일마다 아예 사투리가 패치가 됐어요. 다시 그냥 그 됐는데 일주일만 있었는데 한 4일 정도 되니까 친구들 만나고 엄마랑 제주도 말로 계속 대화하고 하니까 다시 사투리가 완전 배어서 뭐 빈이랑 통화할 때도 멤버들이랑 통화할 때도 내가 순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이제 멤버들이랑 통화할 때 막 어 나 지금 여기만 막 이렇게 하니까 무사가 뭔 뜻이냐면 왜 무사 이런 느낌. 그래서 근데 사투리를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애매한 거지. 이게 대화를 하면서 써야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게 어려워. 사투리를 제대로 쓰는 게 한복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한번 진짜 제주도 친구랑 사투리 하는 거 들어보실래요? 여보세요? 뭐야 근데 왜 일본 번호 어떠지? 일반 뭐? 일반 번호 그냥. 일반 번호니까 일반 번호로. 나 로밍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로밍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응. 뭐하면? 그럼 약간 통화료 따블인가? 통화료 너한테 안 들어가. 걱정 마. 뭐하면? 아, 다행이다. 오케이. 나 지금 여기 뭐냐 대영이 근처 살아가지고 대영이랑 저기 노량진 가서 재기랑 같이 밥 먹으려고 저녁. 아기. 며칠 버스 탄? 버스 탄. 아니 뭐냐 브이라이브 하다가 그 뭐냐 우리들의 블루스 막 제주도 사투리 쓰는 거 있네. 그래서 사투리 보여달라 하는데 약간 또 말로 뭔가 하기가 애매한 거. 또 막 시키면 또 어려워. 그래서 그냥 친구랑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전화해. 아 진짜? 너 지금 목소리 나가면. 아 오케이. 아 캐먼 너 지금 뭐 잘하고 있으냐? 아 이건 너무 간. 너가 이거 너무 간.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게 티나네. 아, 오케이. 됨. 너 해봐, 편하게 해봐, 그럼. 나 지금? 애매하다, 이 공말하니까. 아, 너 뭐, 근데, 하고 있어? 막 이거? 아니, 그 제주도 사투리를 써야지. 아, 제 사투리. 너랑 표준말 쓰려고 전화했으면 안 했지. 아, 알았어, 나 그러면 사투리 한번 써볼까다. 아, 너무 오버하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너 그게 애매한 거라. 바로바로. 이렇게 약간 우리의 대화체로 나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알겠다. 너 그냥 듣고 그 뭐냐 노래 추천해주세요. 지금 브이라이브 아, 지금 케이팝 하고 있으니까 너가 듣고 싶은 아, 아무 노래 좋아하는 너가 그룹 뭐 이런 노래. 네. 저 뭐 제일 요즘 뭐 하루 종일 듣는 노래는 세븐틴의 달링이긴 한데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너가 진짜 좋아하는 있지? 노래. 너 아이들 좋아하잖아. 아이들 분들 좋아하지. 나 오마이걸 이번 신곡 좋던데. 아 그거 아까 듣고 안 아 들었어? 응. 그럼 아이들의 그 말리지 마인가? 말리지 마? 아 오케이. 덤디덤디 좋아하네 너. 어. 덤디덤디 말고 말리지 마. 덤디덤디인데 최애지. 덤디덤디로 갈까? 덤디덤디로 가게. 오케이 덤디덤디로 간다. 아이, 알아. 애들 잘 만나고 해. 알았어. 아이 잘하고 있어. 덤디덤디 들을게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느꼈어요? 진짜 제주도 분들이 만약 봤다면 되게 웃겼을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제주도 사투리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순간 강박에 얘가 막 알았구나 막 이렇게 말한 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말 안 하죠. 이제 서로한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뭐 알았구나 막 이렇게 절대 그렇진 않아요. 누구 왔네 멤버가. 친구분 목소리 엄청 좋아요. 네 맞아요. 얘 목소리 좋아요. 덤디덤들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겁나 웃기다. 덤디덤디까지 듣고 이제 다음 예약자가 슬슬 재촉을 하니까 마무리를 해야겠다. 뭔지 알죠? 이게 말할 누가 보고서 말하려면 또 안 된다? 내가 자연스럽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네. 저희가 사투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분이요? 이 친구? 친구 맞아요. 저 친구 저랑 요즘 제일 친한 친구라서 가지고 친구분 여자친구 자리 미안. 목소리만 보고 그런다고? 왜 또 렉이 걸리냐? 안 되냐 왜? 덤디덤디 마지막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승관아 유유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아, 맞아요. 사진 잘 많이 찍어준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이 다니면은 얘도 연예인으로 알아보지. 잘생겼어. 잘생겼. 왜 안 나와 덤디덤디. 와, 핸드폰이 맛이 갔나봐요. 아, 자꾸, 뭐야, 왜 내 브이라이브 와가지고, 자꾸 흐려! 물을 흐려! 이게 지금 노래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그만하라는 뜻인가봐요. 이제 멤버 또 릴레이로 브이라이브를 할 거라 가지고 다음 멤버는 과연 누구일지. 아 근데 나는 그 채팅 지금 말투를 보니까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가지고 좀 해질려가지고 예쁩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그리고 팬미팅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고요. 잠깐만요. 과연 마지막 멤버는 누구일지. 아, 마지막? 다음 멤버는 누구일지. 빠빠이. 끌게요. 덤디덤디 내가 불러주고. 덤디덤디.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time, every time. 어, 단, 또 한 번 틀어야 되는데, 이거 듣고 싶은데. 어딜 가도 여긴 tropical night. 찌든 밤, 찌든 하늘, 칼바람. 갈게요. 그래, 내가 30분까지 해도 돼가지고 이 노래만 듣고 갈게요. 캐럿들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벌써 해가 막 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바깥줄가 다음 멤버는 오늘 약간 되게 뭔가 의외의 컨텐츠들과 의외의 방송들이 많았는데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